안녕하세요. 오늘의 신상입니다. 이거 너무너무 예쁜 원피스라서 추천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. 정말 별거 없거든요. 별거 없는데, 별거 없어서 되게 편하게 입으셔도 되고 활용하시기도 좋은데, 요런 작은 디테일들로 되게 좀 남다른 느낌이 있어서 꼭 추천을 드리고 싶고, 데일리로도 당연히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, 요즘 계속 주말마다 이렇게 다들 나들이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. 왜 또 신나게 놀다가 저녁에 뭐 먹으러 나가거나 할 때 정말 편하게 그냥 휘뚜루마뚜루 편하게 입으시면서 체형 커버는 정말 예쁘게 되는데, 그냥 또 민자는 아니라서 뭔가 조금 남다른 엄마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 픽했거든요. 그래서 색깔 한 가지 고르셔가지고 구입해주시면 가셔서 뭐 입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려보고요. 일단 컬러는 제가 입은 민트 베이지, 그리고 블랙, 소라 이렇게 세 가지 컬러 있는데, 이게 일단 우리가 좋아하는 나일론 레이온 원단이에요. 그래서 더 열을 많이 머금고 있지 않아서 빨리 시원하고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소재라서 이 소재가 되게 인기가 많고 많이 출시가 되는 것 같아서 주아님들도 한번 또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라운드 넥라인에 보시면 그냥 슬림 핏 같지만 핏이 되게 넉넉해요. 이거 보이시죠? 이렇게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. 그래서 이거는 66 기준으로 14,000까지도 괜찮은 옷인데, 근데 왜 안 퍼져 보이냐면은 뒤쪽에 이렇게 허리 끈 디테일이 있어요. 이게 이걸로 보여드릴게요. 끈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. 붙어 있어서 그냥 뭔가 허리 끈 하나 이렇게 살짝 둘러준 느낌이라서 앞에서 봤을 때는 그냥 슬림한 H라인 같고, 뒤쪽에서는 그냥 뭔가 밋밋하지 않은 이런 디테일들이 있어서 부하게 퍼지지도 않고 내 체형에 맞게 예쁘게 여기 조절이 되거든요. 그 조절해 주셔서 입어주시면 누구나 퍼짐 없이 예쁘게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옷 같아요. 그리고 실용적인 포켓까지 있어서 너무 좋고, 그리고 너무 좋은 거는 제가 키가 165인데 발목만 보이는 길이에 뒤트임이 이렇게 있어요. 근데 이게 뭐가 좋냐면, 왜 저녁에 뭐 마트 갈 때도 그렇고 놀러 가서 뭐 저녁 먹으러 갈 때도 그렇고, 왜 되게 다리 많이 붓지 않으세요? 저는 다리가 되게 땡땡하게 많이 붓거든요. 그랬을 때 이거 정말 예쁘게 가려줄 수 있겠다 싶어서 기장이 그냥 아주 그냥 확 길어줘가지고 애매하지 않고 확 길어줘서 정말 편하게 잘 입겠다 싶어서 이거는 데일리로 입으셨다가 또 휴가지에서 저녁 외출복으로 또 입어주시면 정말 편하게 휘뚜루마뚜루 잘 입는데, 뭔가 남다른 엄마 느낌으로 이렇게 포인트 코디 하실 수 있어서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보이시죠? 요런 작은 디테일 때문에 뭔가 좀 다른 느낌, 그거 우리한테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요거 너무너무 추천드려 볼게요. 제가 일부러 또 제일 밝은 컬러 입었는데, 스킨 컬러 입었을 때 속옷 비침은 없으니까, 역광 실루엣 비침은 여름 옷은 어쩔 수 없는 거고 하니까 스킨 컬러 착용하시고 요거 슬립 입지 마시고 편하게 연출해 주시면 좋을 걸로 추천드려 볼게요.